정말 아프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노래는 여러분 기적 같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참가자는 7080을 지하에서 경영하고 있는데 공기정화를 위해서 산세베리아를 갖다 놨는데 그래서 바로 산세베리아에서 이름을 따서 세리아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. 부르실 노래는 김소유의 두 여인. 7080을 하고 계셔서인지 노래를 워낙 많이 해서인지 잘했고요.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돈이 많은 분입니다. 아니 뭘 이렇게 많이 갖다 붙달았어요 여기에? 제가 이름이 세리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. 가서 멘트를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세리 공주, 예. 구슬 공주 세리, 아~ 요술 공주 세리가 아니라 구슬 공주 세리. 아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폼을 제가 했어요. 그 진주잖아요, 진주를. 네, 진주 이렇게 직접 다 다른 거예요? 네, 집에서 어제 밤에 밤새도록 달고 왔어요. 아 노래를 신경 써야지 지금 이게. 야 거의 그 국보급 가수 같아요. 아우 아닙니다. 야 의상으로 아주 어떻게 보셨는지요? 아까 제가
저 뻔뻔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우리 세리야 씨, 세리야 씨는 뻔뻔하잖아. 가수는 저렇게 뻔뻔해야 된다니까. 아, 그래요, 감사합니다. 누가 뭐라든 말든 내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고, 맞아요.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소극적이면 안 된다 말이야. 뻔뻔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뻔뻔하게 잘하셨어요. 우리 정원수 선생님 연세 이렇게 파마를 하고 다니는 거 정말 이렇게 뻔뻔 뻔뻔하니까. 네, 뻔뻔한 사람 처음 봤어요. 뻔뻔하니까. 자, 우리 정원수 선생님. 개인적인 생각인데. 네. 사실 지금 목소리하고 세리하고는 사실 조금 언밸런스. 아, 그래요.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뭐 하나 지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아, 네.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사실 노래 부르는 모습은 올드한 느낌도 사실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그 목소리의 제목, 이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. 저는 이제 노래 들으면서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프로 아마추어 하나가 차이가 있다면 오늘 지금 보는데 너무 그 몸짓이 과해. 이제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. 프로는 조금만 더 절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그 선에 와 있어. 네. 아니 정원 선생님은 뻔뻔하라고 하고 네. 송강호 선생님 좀 자제하라고. 아, 저는 자제라는 게 뭐냐면 표현력에 있어서 그거를 다 보여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목소리나 이런 게 오히려 거기에 눈이 거슬리는 거야. 무슨 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몸은 오히려 조금 더 살짝 보여주고 목소리로 가수는 네. 지금 보여주면 더 멋지지 예. 않을까. 네, 많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. 세리아님 저도 잘하셨어요. 노래 부를 때 네. 계속해서 진주 목걸이 신발 이쪽으로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네.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감사드립니다. 들었습니다. 예.